엄마랑 지나고 가죠. 지나고 씨랑 이제 이정준 씨 중에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? 하루. 찐이. 오늘 일어나서 먹은 식단을 말씀해 주세요. 김밥이랑 펑킹이랑 짜파게티 먹었습니다. 볶음 김치도 드셨죠? 네. 삼각김밥도 두 입 드셨잖아요. 네.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시죠? 목말라요. 빨리 먹고 싶어요. 물은 얼마나 안 먹어야 되는 거죠? 올라가기 30분 전에 이제 먹고 펌프 펴야죠. 지금 소감이 어떠신지 한마디 해주세요. 빨리 끝나. 빨리 하고 싶어요.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. 물 먹고 싶어요. 오빠도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. 소감이요. 일단 뵐게요. 다목이랑 잘 되겠습니다. 71번 임영준 선수 안 계세요?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? 아니 이게 영상은 신청을 주니어로 해놓고 경기를 노비스로 해놨대요. 다행히 이제 주니어로 바꿔두겠다 하셔가지고. 아 진짜 너무 다행이네요. 10년 감사했습니다. 잘못. 제가 지금 홍보해드릴게요 여기. 여기 인스타. 아 인스타도. 아, 뭐 하시는 건지 설명해주세요. 거기 뭐뭐 들어가죠? 스커하고 펌프 그리고 스포머 들어가고 전류를 많이 모아주고 아니 털 때문에 얼룩진다니까? 아니 내가 못 바르는 게 아니야. 그건 아니지. 내가 못 바르는 게 아니라 인정. 얼룩진다. 인정. 인정하지. 아니 왜냐면 내가 잘 봤는데 봐봐. 여기는 털이 많이 없어. 임영준 오빠랑 김남우 오빠 중 누구 승리 예측하시는지? 저는 임영준이가 이길 거라. 아 감사합니다. 김남우 씨랑 이제 임영준 씨 중에 누가 이기실 것 같으세요? 김남욱이죠. 김남욱 이길 것 같은데요? 오빠는 혹시? 전 임영준이요. 아, 2대2예요 2대2. 아, 센스가 없네 지금. 파이팅 하세요. 대보라 그러네.
좋아 좋다 좋아 고생하셨습니다. 무대. 양호 씨. 네.